Win 18! Win 18은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단입니다. 이번에는 개막전 경기였죠. LA 램즈랑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바로 압도적인 본 밀러와 버팔로의 1선 수비진이었습니다. 이 버팔로의 1선 수비진은 총 51번의 패스플레이 중에 쿼터백 압박을 27번이나 해냈는데요. 램즈가 경기 내내 버팔로의 쿼터백을 압박을 딱 8번밖에 못했던 걸 생각해보면 3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원래 버팔로 빌스는 사실 전년도에도 쿼터백 압박 1위에 엄청나게 강한 수비진이었는데 수비도 당연히 1등이었고요. 뭐 패스 수비도 1등이었기도 했고 그 원동력은 바로 다수의 A급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이에요. 뭐 부기바시암, AJ 에페네사, 에드 올리버, 다퀀 존스, 팀 세틀, 조던 필립스, 그레고리 루소 여전하고 여기에다가 본 밀러까지 추가한 게 바로 이번 경기거든요. 이 8명의 로테이션이 경기 끝까지 4쿼터 내내 쿼터백을 압박하게 할 힘을 남겨준 대단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 밀러의 추가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클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엘리트 엣지러셔가 왔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끝내 슈퍼볼이나 뭐 슈퍼볼 진출에 대한 최종 관문의 턱을 넘지 못하는 팀들이 수비 부분에서 베테랑 리더를 추가하면서 턱을 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옛날 90년대의 카우보이스가 찰스 에일리라는 유명한 명전에도 들어간 엣지러시를 영입했던 적이 있고 조금 더 최근으로 가면은 이제 2000년대의 올스타였던 드마커스 웨어라는 엣지러시를 덴버 브론코스가 영입하면서 덴버 브론코스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 덴버 브론코스가 이때 우승할 때 바로 당시 영건으로 떠오르는 신성이 바로 본 밀러였어요. 이 덴버 브론코스에. 그래서 브론코스에서 본 밀러는 드마커스 웨어가 하는 말들을 계속 유념있게 들었다가 요새 버팔로 수비진에 와서 버팔로에 영입된 뒤에 버팔로 수비진에게 그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본 밀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빌스의 팬들에게는 본 밀러가 빌스 마피아, 즉 버팔로의 빌스의 팬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단합니다. 팬이면 뭐 거의 제갈공명이 유선한테 바치는 출석표급 감동인데 아주 눈물이 촉촉해질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바로 성장한 조시 알렌과 그의 무기들이에요. 원래 팔이 강하고 재능이 넘치는 어린 쿼터백들의 특징은 빅플레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좋기도 하죠. 왜냐면은 공을 필드 끝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교하게 대학 원서너듯 차근차근 단계단계별로 필드를 전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참을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리시버만이 아닌 그때그때 수비에서 비어있는 리시버한테 패스를 하면서 필드 전체의 수비를 읽는 법도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을 손에서 빨리 없애야 된다는 이 마음속에서의 시간에 대한 1초, 2초 지나고 있다 해도 이런 개념도 있어야 되고 자기 팀의 리시버진 전체를 믿어야 하는 등 생각보다 말만큼 쉽진 않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필드를 전진한다는 게. 하지만 조시 알렌은 이번 경기에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게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매 패스당 한 2.89초 정도 걸리던 조시 알렌이 이번 경기에서는 2.43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에런 도너드를 의식해서 패스를 좀 빨리 후딱후딱 해야 된다는 팀 차원의 이러한 전략 수비 있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수행해 나갔다는 데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심지어 31번의 패스 중 9번이 에이스인 스테판 닉스, 6번이 러닝백인 잭 모스, 5번이 가브리엘 데이, 2번 무기인 가브리엘 데이비스, 4번이 제이미스 크라우더일 정도로 공을 고루고루 잘 뿌렸다는 거에서도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조시 알렌만 성장한 게 아니더라고요. 리시브드 또한 괄목성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스테판 딕스는 뭐 사실 두 말하면 입이 아픈 선수입니다. 언제나 리그 최고 티어 뭐 사람에 따라 탑5 안에 들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백 제일런 램즈를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사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2번 무기인 가브리엘 데이비스거든요. 이 사실 지난해 칩스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 플레이오프 한 경기 역대 최다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전반적인 업계에서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올해야말로 이제 차근차근 내공을 쌓았고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자기가 보여주기까지 했으니까 올해야말로 그 포텐을 터뜨릴 해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났는데, 적어도 이번 시즌 개막전까지는 그러한 기대가 뭐 과대평가됐다거나 허언이 아니었음을 느꼈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러싱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데빈 싱글테리는 이번에도 단 한 8번의 시도에 48야드를 러싱하면서 시도당 6야드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자신이 이 팀에서 가장 주요한 에이스고 제1 공격 무기다 뭐 이러할 정도로 눈에 띄는 스탯괴물은 아니지만, 상대 입장에서 그렇다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유효한 공격 옵션임을 또 한 번 증명했어요. 잭 모스와 제임스 쿡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부여받긴 했지만 펌블을 저지르면서 좀 더 단련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였지만, 어쨌든 데빈 싱글테리를 위시로 한 러닝이, 특히나 오라인의 러닝 블로킹을 포함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램즈의 1선 수비에는 에런 도널드도 있고, 거의 다 램즈의 1선 수비가 사실 약하다고 하기에는 물론 작년 기준이지만 그렇게 선뜻 말하긴 또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쿼터백 조시 알렌을 러닝인 부분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조시 알렌이 쿼터백 스티프함을 수비한테 보여준 거였습니다. 러닝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강력하고도 강력합니다. 조시 알렌 러싱은 뭐 라마잭스이나 카일러 머리의 그것과 같은 민첩함은 아니지만, 과연 하얀 캠 뉴턴이란 말이 허언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탱크처럼 밀어버리더라고요. 다만 마지막에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시점에도 그렇게까지 파이팅 넘치게 러닝을 해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살짝 들어요. 저 같으면 좀 더 영리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커리어를 오래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그렇게 크게까지 걱정을 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버팔로 빌스의 공격 코치진들이 대부분 캠 뉴튼의 전성기를 함께한 공격 코치들이기 때문에 지난날 캠 뉴튼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장점만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캠 뉴튼이라는 선수는 아까 말했던 하얀 캠 뉴튼이 이제 조시 알렌인데, 조시 알렌이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다리에 치중해서 훨씬 더 탱크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팔과 다리 두 개로 상대를 농락할 수 있었고 팀을 슈퍼볼까지 끌고 갔던 정규 시즌 MVP 출신 선수입니다. 자, 램즈의 얘기도 안 할 순 없죠. 근데 1주차일 뿐이기 때문에 크게 오버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거나 혹은 슈퍼볼에 나간 팀들 중에도 1주차에는 헤맨 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뭐 몇 개 키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램즈 팬분들 입장에서 좀 재미를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일단 앤드류 위트워스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커 보입니다. 즉 램즈의 O라인이 빌스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 앤드류 위트워스라는 선수는 이제 램즈의 레프트 태클을 오랫동안 맡고 있던 선수였는데, 전년도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했고 그 자리를 존 오품 선수가 대신하게 됐는데, 이번 경기 내내 본밀러한테 거의 농락을 당했죠. 이번 경기 사실 매튜 스태퍼드도 뭐 엄청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스태퍼드의 모든 패스들은 평균 2.52초 안에 이뤄졌습니다. 이 2.52초 만에 손에서 공이 나갔음에도, 그러니까 엄청 빨리 공이 손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수비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것은 O라인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봐도 되거든요. 이 O라인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 시간이 한 3초 정도라는 걸 생각하고, 매튜 스태퍼드가 또 롱패스에서 또 기가 막힌 재주를 보여주는 팔임이 대단한 선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램즈의 O라인은 조금 더 호흡을 맞춰서 자신들의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했듯이 스태포드 자체가 리시버들이 많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O라인이 다른 러닝백이나 타이트엔드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블로킹해야 될 경우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러닝 블로킹에서도 도합, 팀 도합 17번 시도에서 52야드밖에 못 갔는데, 상대 싱글테리가 8번에서 48야드를 간 걸 생각하면 두 배가 넘게 시도했는데 실적이 영 좋지 못한 게 램즈의 O라인에 있어서 숙제가 좀 많아 보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아직 풀 경기를 풀각돼서 본 건 아닌데, 최소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팀의 2번 리시버 이하의 선수들이 못해주고 있거나 매튜 스태포드가 이들을 못 보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램즈의 정규 시즌에는 로버트 우즈, 플레이오프에서는 OBJ가 팀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뭐 임팩트라든가 비중이 대단했어요. 쿠퍼컵, 팀의 1번 리시버인 쿠퍼컵에게 더블팀을 항상 붙여야 할 상대들의 입장에서
1대1 언제든 벗겨줄 램즈의 2번 리시버, 2번 무기 옵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시에 로버트 우주와 OBJ는 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사실 팀에서 스탯적이나 유효한 스탯으로 봤을 때 가장 유의미한 스탯을 찍는 선수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빌스의 14번 딕스와 13번 가브리엘 데이비스가 각각 1번, 2번에서 딕스에게 더블팀이 붙으면 데이비스가 더 날아다니는 것처럼 램즈도 이러한 역할이 필요한데 램즈는 전년도 2번 리시버들을 모두 팔고 시카고에서 알렌 로빈슨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알렌 로빈슨이 시카고에서는 1번 역할을 하긴 했어요. 다만 로빈슨은 이전에 말했던 램즈의 2번 리시버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OBJ와 같은 리시버들은 공을 잡기 전에 움직임으로 상대를 벗겨내는 스타일인데요. 즉 엄청난 가속 감속 능력에 기반한 피지컬적인 역량으로 수비와의 1대1을 벗겨낸다면 앨런 로비스는 수비를 벗겨내는 거에 주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수비가 옆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캐치를 잡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걸 컨테스티드 볼이라고도 하는데 축구로 치면 OBJ와 같은 선수들은 약간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패스를 받을 때 이미 오픈이 상황인데요. 수비를 제껴버려 그렇게 쉽게 골을 넣는데 앨런 로빈슨 같은 선수는 수비가 옆에 있는데도 때려넣을 수 있는 걸 잘하는 등딱지고 슛 때리는 걸 이런 걸 잘하는 선수인 거죠. 네, 풋볼과 축구가 좀 아무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쿼터백이 이렇게 좀 수비와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리시버에게 공을 던지려면 쿼터백이 리시버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쿼터백이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리시버가 보기에는 난 이 잡는 각인데 쿼터백에선 그 각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시즌이 지나면서 이러한 둘 사이의 조화, 르포어라고 하죠. 이런 믿음, 이러한 것이 해결될지 아니면 이 묘한 거리감이 계속돼서 이 불신의 영역이 계속될지 보는 것도 사실 램즈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면 흔히들 하는 착각이 폭발력과 운동능력으로 게임하는 스타들이 늙어서 운동능력을 잃으면 퇴물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지능과 기술에 기반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를 잃으면 플레이를 위한 최소한의 스피드마저 잃게 되면서 퇴물도 안되고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렌 로빈슨이 지난해 커리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때 성적은 당시에 쿼터백이 좀 미숙해서라는 변명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 앨런 로빈슨의 지금 살짝 온 슬럼프가 노화일지 아니면 아직 쿼터백과의 유대 즉 르포가 안 쌓여서인지 뭐 정확히는 플레이 영상들 좀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몇 주 정도 지나봐야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램즈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일런 램즈인데요. 램즈의 2선의 수비진의 슈퍼스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일런 램즈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건덕지가 없는 명제, 사실과 같은 거예요. 이런 램즈가 흔들리면 2선 수비는 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슈퍼스타가 중심을 잡아주고 위기의 순간에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세를 강사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슈퍼스타거든요. 근데 이 전년도 플레이오프부터 그 슈퍼스타이자 중심을 맡아줘야 할 램즈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는 실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피지컬이나 기술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플레이들을 보면 날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전년도부터 해서 제일런 램즈가 롤을 좀 바꿨습니다. 영상을 한번 올린 적도 있었는데 기존의 램즈는 셧다운 코너 즉 상대방의 에이스 리시버를 지워버리는 임무를 주로 맡았었는데 이게 한 명을 지워버리는 임무만 맡으면 상대방이 경기에서 그쪽으로 안 던지게만 하면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램즈의 코치진은 게임 내 그의 역할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걔를 이렇게 1대1 지우개 해서 좀 전체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스타 포지션이라는 역할로 임무를 살짝 바꿨는데 이게 나쁘지 않고 사실 어느 정도 먹혀들긴 했는데 이번 게임처럼 강팀, 즉 상대에게 에이스 리시버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램즈가 반드시 그를 지워줘야 돼요. 왜냐면 강팀일수록 자신의 에이스를 믿기 때문에 램즈와의 승부를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램즈가 이 에이스 리시버에게 완전 몰두하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막는 역할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두 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램즈도 작년 플레이오프가 정규 시즌 후반부터는 스타 포지션이 아닌 원래 셧다운 포지션으로 즉
상대방의 에이스를 혼자 1대1로 지워버리는 역할로 어느 정도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이 포지션 변경으로 램지가 좀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 셧다운 코너일 때는 상대방 자기 에이스만 딱 집중해서 걔한테 모든 걸 초집중해서 걔만 봤으면 됐는데 이 다른 역할을 맡다 보니까 좀 필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자기한테 붙은 에이스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자신의 최강점이 바로 이러한 셧다운, 즉 지워버리는 거였는데 이러한 점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머리를 비우고 상대 에이스를 지워버리던 시절에 좀 멘탈리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크게 걱정도 되지는 않네요. 네, 종합해보면 개막전 치고 수준이 꽤나 높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역시 강팀 간의 대결이어서 그런지 개막전에 원래 좀 차고 넘치는 반칙도 거의 없었고 부상도 많이 없었어요. 양 팀들 모두 준비를 꽤나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다만 경기적으로는 빌스가 자신들의 강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고 뭐 거의 빌스 마피아들에게 보내는 본 밀러의 출사표에 대한 거의 1악장 뭐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자신들의 강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고 램즈에게는 좀 자신들의 숙제를 찾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